안녕하세요. 성공그룹 7관리입니다. 성공그룹 7관리. 우리는 영업일이 아니고 판매일이 아니고 관리일이라는 거.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늘 얘기하시는 거 우리 마음에 다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관리는요. 일곱 가지 관리 중에서 첫 번째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스템 관리가 첫 번째인데, 이 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요, 진짜 어려워요. 정말 이 방향이 안 잡혀요. 그래서 회사에서 주는, 주관하고 있는 성공 시스템, 이거는 무료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 주체로, 주관하는 성공 시스템은, 월요일날 굿모닝 애터미, 그다음에 부업자 화요일날, 토요일날 하죠. 그 다음에 원데이 세미나 목요일 날 하죠. 그 다음에 석세스 세미나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날 하죠. 그 다음에 스폰서와 함께하는 미팅, 그 다음에 밀도 미팅, 그 다음에 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 미팅 같은 거를 이 시스템 안에 내가 정확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회사가 현재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상황에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회사 시스템에 이 안에 들어가 계시면 나도 파트너도 이 문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요. 원칙 문화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상한선, 아주 직급 상한선, 그다음에 후원수당 상한선까지 완벽하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에 들어가지 않으면 팀에 들어가서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럼 회사의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나의 문화로 성공시킬 수 없고 스폰서의 문화로 성공시킬 수 없어요. 어떤 나라의 저기 사회의 어떤 뭐 좋은 시스템을 갖다 성공시킬 수 없어요. 애터미 안에서는 특별히 애터미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성공 시스템 안에 안착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100% 안착하시기 바래요. 이제 부업하시는 분들은 제 시간에 다 들어올 수 없으시죠. 그럴 때는 스폰서님한테 아니면 또 회사에서 업로드 해놓은 거 찾아서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되게 좀 사장님들한테 가혹하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회사에서 주는 이 주관하는 이 시스템만큼은 타협의 대상이 될수 없어요. 타협하는 만큼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안에 정말 탁 들어가서 꼼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회사의 문화와 그 다음에 5천만 포인트까지 가기 위한 상한선을 내 팀들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 기간 관리입니다. 목표 기간 관리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목표와 기간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요. 근데 이 관리도 내가 누군가에게 관리받는다라는 것도 싫어해요. 내가 관리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 기간 관리는 우리가 결국은 목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거를 스스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관리할 때또 파트너도 관리하게 되고. 또 파트너와 함께하는 팀도 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관리를 왜 하게 되겠어요? 우리가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후원수당이 나와요. 그다음 매주 화요일 날 후원수당, 그다음에 보름 관리는 직급수당 관리. 이제는 이 보름도 이제는 150만 대, 150 미니 이 판매사 관리까지 들어가면은 훨씬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이 주관리하고 보름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 소비자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이때 저도 이 소비자 관리, 오토 판매사 가기 전에 이 소비자 관리를요, 저도 철저하게 했어요. 근데, 제품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쓰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는 지금 이제 한 거의 한 500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럼 500가지 정도 되는 이 제품 객단가 가정마다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관리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소비자 속에서 주관리가 하게 되고 보름관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후원수당, 직급수당 본인 거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죠?
스폰서 거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파트너 거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거 관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장은 무한합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소비자 기준에 맞춰줬기 때문에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명품에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의 시장은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런칭되는 그런 제품들은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관리를 하면요, 탄탄하고 예쁘고 안정적으로 오토 판매사가 도달이 되고 또 이것을 잘하는 거에 따라서 또 속도 차이도 많이 나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팀 성과 관리인데요. 이팀 성과라고 하면은 이미 이제 우리 사장님들은 보상 플랜에 대해서 거의 꿰뚫었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보상 플랜을 완전히 이해해야 팀 조직화를 완성화시킬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나의 좌우의 계획, 그죠? 그다음에 파트너의 좌우의 계획까지 이 그림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만 성공하면 안 되잖아요. 파트너도 성공의 길로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트너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팀, 나의 팀, 그죠? 파트너의 팀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라고 하면은 이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관리라고 하면은 글쎄, 저의 성격으로는 좀 완벽하게 우리가 누수 없이 한번 일을 해보자, 이런 뜻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그림 좋죠? 이 정도 그림이면 어떻게 돼요? 국장이잖아요, 그죠? 이 팀장 그림 안에는 판매사가 좌우에 두 명씩 있는 거잖아요. 엄청 탄탄한 조직이죠. 처음에 이 그림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명단 속에서, 또 파트너 명단 속에서.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생장점 관리인데요. 생장점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이 이야기를 이 항목을 넣을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파트너의 소실적의 생장점. 되게 이거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듣기 싫어하냐면요. 누구나 밑에서 두줄 하는 거 아니야? 누구나 파트너가 두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스폰서가 파트너의 생장점. 그다음에 누구든지 우리는 스폰서이면서 파트너잖아요. 그럼 나도 스폰서고 파트너도 스폰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역할이, 자기 라인에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는 모습, 언제나 당당하고 의연한 그런 모습. 이런 모습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생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파트너의 소실적에 들어가서 함께 발굴하고 함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집중할 때 어떤 너무 멋있어서 너무 예뻐서 너무 잘생겨서 이래서 생장점을 잡는 건 아니고요. 행동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발로 뛰는 사람 이분들이랑 같이 이 생장점을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생장점을 잡기도 하지만 찾아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행동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럼 딱 보이죠. 그럼 내가 행동하는 사람인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 그럼 스폰서가 힘들겠죠? 내가 좀 많이 움직인다? 스폰서가 많이 움직인다? 그럼 파트너가 좀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행동하는 스폰서, 행동하는 파트너는 그 그룹은 정말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이 확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조직도 관리입니다. 조직도는 우리 그 핸드폰에 들어가면은 자기 계보도 한눈에 쫙 보이잖아요. 조그맣게 하면.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그 보물 지도를 날마다 노트에 한번 그려보세요. 초기에 저도 이 계보도를 그렸어요. 계보도를 그리면서 그분의 인맥, 그 파트너 건너에 있는 인맥,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요, 굉장히 아주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도를 그리게 되면은요, 파트너 분들의 어떤 문제의 답, 그 다음에 나의 문제의 답,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촉을 한번 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머리카락 수만큼 촉을 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촉은요, 세미나 때도 촉을 세워요. 왜냐면, 우리가 세미나 들을 때 그냥 벌로 듣잖아요. 막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냥 세미나는 나 혼자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있지 말고 촉을 세우고 정말 이 안에서 내가 하나라도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촉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촉수가 머리카락 수만큼. 서양인은 10만에서 12만 개래요, 머리카락 수가. 그리고 동양인은 8만에서 한 10만 개 정도 된, 9만 개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정도의 촉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틈없이 정말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 물줄기를 발견하게 돼요. 물줄기 안에서는 정말 떠오르는 샛별, 떠오르는 어떤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단 속에는 처음에는 계보도가 안 그려지죠. 명단 그립니다. 명단 속에서 회원 그리고 회원이 결국 소비자 되잖아요. 소비자의 애용자의 애용자는 수당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부업자. 너무 좋죠. 150만 대 150의 부업자가 이제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명단의 명단의 명단, 회원의 명단, 소비자의 명단, 애용자의 명단, 부업자의 명단, 사업자의 명단. 굉장한 이 라인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때 많은 답들을 찾아내요. 간절할 때거든요. 아주 순수할 때 스폰서가 이렇게 안내하면 안내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이때 진짜 많은 시너지를 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섯 번째는 초대 관리입니다.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생명이라고 할수 있죠. 초대가 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초대가 되지 않으면 막힙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명단은 줄죠. 처음에 명단 작성을 하고 나서 가입을 시키면 내가 처음에 명단을 쓴 모든 사람들이 나의 계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장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다 혼자 해셨죠. 혼자 딱한 사람이셨잖아요. 한 명의 그 라인 명단에서 지금 보세요. 많이 이 계보도가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명단이 없죠. 나의 명단 없어요. 근데 파트너의 명단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파트너의 인맥, 그 파트너의 인맥, 그 애용자의 인맥은 정말 정말 무한한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행동하지 않아서 이것을 찾지 못하는 거지. 내가 적극적으로 생장점을 찾아서 움직이겠다고 생각만 하고 마음만 다진다 하면은 인맥은 무한하게, 명단은 무한하게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관리의 달인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촉을 세우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기회가 와요. 그런데 그 촉을 내리면은 그동안 기회가 오려고 준비해서 나오고 오는 순간에 그걸 그냥 놓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든 타임을 잡기 위해서는 진짜 완벽하게 계보가 내려가서 또 나의 파트너의 계보가 완벽하게 완성이 될 때까지는 정말 집중하고 몰입하셔서 골든 타임, 초대의 골든 타임을 잡기 바래요. 초대는 뭐 세미나로 초대해도 되고, 그다음에 스폰서한테 초대해도 되고, 그다음에 가깝게 있는 센터로, 그다음에 제품으로 차곡차곡 사장님들을 생각. 근데 너무 이걸 늘어뜨리지 마세요. 초대는요, 너무 늘어뜨리잖아요. 그럼 시간 다 가버려요. 그 사람 찬스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생각할 때, 어느 한 분의 그 명단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명단을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그럼 그 집중할 때그 찬스가 와요. 근데 그 찬스를, 이거 좀 다음에 할까? 이러다가 그냥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제대로 찬스가 온 거예요. 찬스를, 골든 타임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요, 나의 인생 시나리오 관리입니다. 이것은 뭐,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아침부터 눈이 왔죠. 이런 날 엄청 자수리죠. 우리 어저께 인생 시나리오 다 쓰셨죠? 세미나 마치시고. 이렇게 팀끼리 모아서 아니면은 또 스폰서가 잘 안내하면서 다 쓰셨을 텐데, 저는 인생 시나리오를 세미나 전날 써요. 그리고 비 오는 날도 쓰고, 또눈 오는 날, 거절당한 날, 기분 나쁜 날, 기분 좋은 날, 이럴 때 인생 시나리오 쓰는데요. 그때마다 하나씩 발견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하나씩 발견이 되고, 그럴 때 그걸 써놓은 거를 한 번씩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럴 때 참, 진짜 많이 많이 원하는 게 많구나, 하고 싶은 게 많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쓸때 정말 그 인생 시나리오는 결국은 나를 이끌어가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이끌어가겠어요? 이 세상에 주님 외에는 나를 이끌지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 말도 안 듣잖아요. 주님의 말씀도 잘안 들어요, 우리요. 근데 나를 이끌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나 하나가 나를 이끌어요. 네,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키를, 그 키가 인생 시나리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님들 인생 시나리오를 이루어 나가실 때, 써 나가실 때, 멘토도 정하시고, 꿈도 정하시고, 목표도 정하세요. 이것은 누가, 스폰서가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면은 어느 순간에는요, 그게 지루해요. 그거는 진짜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벙쪄요. 그런데 이건 내가 정한 거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뤄 나가는데 훨씬 더좀 탄력을 붙여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생각하는 거지만 균형 잡힌 삶을 다 원합니다. 잘만 살지도 않고, 그죠? 사랑만 하지도 않고, 배우기만 하지도 않고, 또 인류에 공헌하는, 나누는 삶만도 아니고, 이네 가지가 다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정말 부족함 없는 큰 수레바퀴, 균형 잡힌 삶, 이것이 결국은 나의 인생 시나리오. 이것을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리를 하실 때, 거절받은 날 하시면 더잘 돼요. 비참하지만 더잘 돼요. 반드시 성공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인생 시나리오 다 쓰셨죠? 아유, 그럼요. 예, 쓰셔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인생 시나리오를 쓸 때, 처음에는 내 가정에 경제적인 자유였어요. 그리고 부모님 잘 모시는 거. 그리고 우리 자녀들 내가 사랑하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죠?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안정, 경제적인 자유. 이것이 제일 컸는데, 지금 톱니바퀴가 조금 작지만 그래도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톱니바퀴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진짜 큰, 정말 톱니바퀴로, 수레바퀴로 완전히 굴러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7가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Recording stopped. 급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에 들어갈 때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잡혀지니까, 제가 좀막더 디테일하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틀, 큰틀 안에서 사장님들이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기 바랍니다. 저는 사장님들이 장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생장점을 내가 잡는 그런 장군, 생장점, 파트너의 소실적에 들어가서 내가 당당히 정말 내가 같이 함께 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고 힘 있는 그런 장군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 피하지 마세요. 일 피하면요. 파트너들이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일 피하지 마시고, 진짜 파트너를 위해서 결국은 함께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 파트너에게 그 사랑을 쏟아
내시는 그런 장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우리 사랑님들.